안녕하세요. 셀룸시학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파이썬과 라즈베리 파이 피코 W를 이용해서 HTTP 통신을 하는 것을 해볼까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라즈베리 파이 피코 W를 이용해서 HTTP 통신하는 것을 해볼 건데, 우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드웨어 연결은 라즈베리 파이 피코 W를 PC에다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고 손이 실행하신 다음에 메인점 파일을 열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소켓을 이용해서 HTTP 통신하는 것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볼트 소켓 하고 그다음에 구글 쪽 접속하는 거 해볼 거예요. 겟 요청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이너리로 요청 보내고 그다음에 곧바로 리스판스 받는 걸 대략 512바이트 정도만 해서 출력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했죠. 소켓 해가지고 주소 설정하고 포트 설정하고 그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어드레스 관련된 오브젝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소켓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 어드레스 오브젝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로 입력해가지고 get 요청하도록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면은 512바이트를 이제 출력하도록 되려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지금 실행하면 IP 불러오고 그 다음에 워낙 빨리 되죠? 지금 이렇게 구글 쪽에서 지금 HTTP 관련된 거 지금 응답하는 게 지금 표시가 돼요. 다음으로 이제 소켓이 아니라 URequest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다시 그 HTTP 통신을 해볼게요. URequest 얘는 다 지워버리고 소켓보다는 좀더 얘가 더 간단하거든요. URequest get 이렇게 간단하죠. 코드가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IP 찍히고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HTML 문서가 불러와줘서 지금 하는데 지금 길어서 이렇게 표시된 거지 클릭하면은 쫙 자세히 표시가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됐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google.com 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근데 예로 들어가지고 특정 URL 같은 경우에는 그 URL 했었을 때 리다이렉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주소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라즈베리 파이.com에서 이게 이제 302 코드가 날라오면은 리다이렉트 코드예요. 이제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정리해서 한번 지우고 Ctrl D 눌러서 실행하면 지금 스테이터스 코드 302 날라오죠. 그러면은 이302 코드 가지고 리다이렉트 되는 경우에 그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 같은 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웹에서 데이터 주고받을 때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제이슨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 리스판스 받은 거에서 JSON을 실행하면은 얘가 알아서 파싱 해가지고 JSON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JSON 오브젝트 변환한 거 그대로 출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실행하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얘네가 오브제인데 오브제에서 어트리뷰트이 밀리세컨드 신스 에팍이랑 데이트랑 타임이 이제 그 어트리뷰트 이름이고 키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값들 이거 날짜 이런 식으로 즉 이제 어떤 유 리퀘스트 가지고 요청해서 게시됐던 포스가 됐던 요청해 가지고 응답 받으면은 응답 받은 거에서 다시 JSON 명령 실행해 주면은 알아서 파싱해 가지고 오브젝트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HTTP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파이썬과 라즈베리 파이 피코 W를 이용해서 HTTP 통신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